원포만 자꾸 이렇게 꼽으면 버릇이 들어오지 안 되는데. 근데 잘했어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각설이 하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가수를 했어야 되는데 뭔 여장설을 하는가 보네. 아, 나는 이제 내년부터는 나 보기 힘들 것이야. 나 가수 돼갖고 나 방송 아니면 나 못 봐 이제. 좀 비싸게 돌아야지. 요즘은 뭔 개가 짖고 지랄이야. 갑자기 개판 어떤 개, 개가 어딨냐? 아, 거기 있냐? 아, 미안하다. 아이고, 우리 언니 개요? 우리 사모님 개야? 아, 그러면 말을 좀 점잖게. 개 자제분이 잘 지시네. 돈을 줬으면 개 자제분이 있고 안 주면 개새끼인데. 돈 줬으니까 개 자제분이지. 자, 요즘 강아지도 요즘은 짐승도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왜냐면 아들내미 딸내미 키워봤자 나이 먹어갖고요 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쇼도 안 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근데 우리 강아지 반려견 반려묘는 아이고 그냥 돈이 있든 없든 집에 오면 반겨주잖아. 얼마나 좋아. 그거 족보 있는 강아지 언니? 어? 믹스야? 믹스가 나. 아까 엄마 어디 갔어? 여기 왔네. 총과 둘이 왔구만. 어디 갔냐 아까? 고장난 총과 둘이 왔네. 아까 엄마 어디 갔을까? 우리 아버지 왔네. 북신 하면 되겠구만. 아쉬운데요? 예, 그럼요. 아이고 아버지 괜찮아요. 아쉬운데 뭐야 아버지가. 아이고 남자는요? 이거 하여튼 이렇게 아버지 아프신가 보다. 아이고 어쩔까. 아버지 아프지 마시죠. 엿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더워서 엿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빨이 없어서. 자, 그래서 나 물이랑 커피나 하나 주실래요? 한 잔 빨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거 내가 먹던 거야? 이거 아무리 지금 이거 돈 좀 더우니까 물을 좀 튀기고 해야지. 이게 왜냐면 에? 아유 뭐 이거를 뭐 줬어. 아유 뭐 이런 걸 줘. 이거 저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언니 이거 2,000원 팔아야지. 야, 우리가 줘도 안 드시네. 예. 자, 그럼 노래 한 곡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아, 저것도 해야 된다. 아, 우리 또, 그, 김민남님, 아이고, 또, 요새 우리 팬님 요새 참고타를 시청했는데, 그것도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또 카페 회원님 중에서 저번에 저희가 공연할 때 뭘 신청을 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지금 사람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내가 할게, 내가. 요건 내가 찾아야 돼. 자, 우리 카페 회원님 중에서 저기 멀리서 여수에서 창고 타령을 신청을 하셔갖고 자 오늘 이 자리에 뒤에 짚어 좀 올려줘. 저 뒤 우리 뒤 저기 우리 카페 회원님 중 유튜브 회원 우리 그 팬님 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창고 타령.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버님들 요즘 가요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가요는 트레이만 틀면 나옵니다. 그렇죠? 가수 노래 잘하신 분이 많아갖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하여튼 이 노래 들으시고 집안에 항복하시고 가와 만서성 하시고 무병 찬송하시고 천백년만년 행복하시고 천년만년 행복하시고 여러분 잘 되시라고 창고 아까 우리 한강서 품바가 했지만 이건 좀 약간 다른 겁니다. 우리 창고 타령으로 우리 또 여수에 우리 유튜브 팬님 신청곡 저번에 한번 했지만 한번 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창부터 나와 주세요. 오케이. 돌려 되겠네. 찌질이 지치 어시고. 모토리라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텅빈 내 가슴 속에 사랑만 가득히 쌓여있네 사랑 사랑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 알다 하도 모르는 사람 이미 그리워 애타는 심정 어느 누가 알아줘
꽃돌이라 한 송이 떨어진 꽃은 낙화 친다고 서러워라 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엄연히 알고만은 꽂은 손으로 꽃 끊어라 시들기 전에 내보니 버림도 쓰라리거든 무심코 밟고 보관니 님들 아니 슬픈 소리가 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여사 먹고 했어 알수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나 혼자 개쪽팔려면 돼요. 대박! 야, 이제 이거 태평가 부르니까 바람이 싹 부네. 이거 한 많이 불러. 바람이 좀 햇빛이 해가 넘어가니까 살겄네. 아이고, 해가 뜨거워갖고 사람 죽겠네, 죽었어. 다 이게 한가서 우리 이거 품바님 팬이신가 봐. 어디서 왔어요? 청주? 저도 청주인데? 청주 어디에요? 왜 청주에요? 얼굴 생긴 거 봐. 청주 써있잖아. 오는데 와 차 엄청 막히네. 이쁘게 생겼어요? 언니도 참 사람 도저히 모르는구나. 아, 이 언니도 청주에? 아 그러시구나. 차 많이 막히죠? 차 주말이야 꽃이 안 막히는 곳이에요. 요즘에 그 이거 병 때문에 차를 다 자가로 운전해서 차가 엄청 많아. 자, 그래서 신청 다 했나 이제? 이거 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핸드폰을 잡고 이게 신청을 뭐 하셨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아이고 갑자기 이게 나왔네. 지금은 좀 공연이 그렇고 아 이거 저거다 저거 아 저 너는 내 남자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그거 할까요? 아 대한민국 노래가 이거 어려운데 너는 내가 그거 부르는 게 난 것을 아 대한민국 부르는 게 난 것을 노래가 너무 어려운 건데 뭐가 누구지? 우리 언니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안정 있으니까 내가 신청을 불러주려고 그래. 왜냐면 안정 안 계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너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괜찮아. 뭐 있는 사람 같이 놀아야지 뭐 할 거야. 뭐 없어요? 응? 안 들려. 뭐 노래? 양원식이 비원? 비원? 피요? 그래, 나 모르는 거, 피스. 왜, 나 모르는 거 맞지? 나 그 진짜 노래 몰라. 그거 말고 또, 알만한 거 좀 불러봐. 나 그거 모르거든. 내가 그거 배워서 내가 내일 불러줄게. 나는 오늘 갈 건데. 일단 내 또 와봐봐, 한 잔. 모르겠네. 오승근이. 강신구?
집이 노래방 하나 보고 신곡만 하나 보네? 당신 꽃? 그런 게 있어요? 노래 어제 나온 거야, 그게? 신곡이죠. 아, 내가 지금 내가 신곡을 모르거든. 미안한데. 마지막 한 곡만 딱 말해도 안 돼. 아, 그래, 그건 안 해. 막걸리 안 돼. 아, 그래, 그건 알아. 왜냐면, 이게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서 원래 강진이 불렀잖아. 근데, 영탁이 불러서 참, 요즘은 그 가수보다 옆에 다른 사람들 불러서 인기가 많더라고. 막걸리 앉아. 예, 날씨가 지금 더웠기 때문에 여기 안에 가서 갖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고 좀 쉬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 좀 호흡도 가리면 되고. 이거는 원키로 주시면 돼. 원키로.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예, 다시 해야 돼. 이리로 갖고 네, 방키로 올리면 돼. 이렇게 갖고 그냥 바로 이렇게 주면 돼. 막걸리 앉아. 한번 해볼게. 막걸리 앉아. 자, 가자. 막걸리 앉아. 막걸리 한 잔 막내 아들이 참가하던 날 알던 게 다 빠졌다고 병신포병신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옛날엔 그래도 내가 낫지요 햇살이 손으로 따라가고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삶은 사람은 마냥 그 차이 영원한 고생시키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못난 아들이 달래 주시며 따라줘 막걸리 한잔 따라줘도 막걸리 한잔 아들놈이 어느새 차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잔 아버지 우리 아들 나아갔지요 오늘은 그래도 나아갔지요 햇살 손으로 따라주고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빛만 하셔도 살림 살림 마냥 괜찮은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가슴에 대목을 박고 못난 아들 달래주시며 달래주면 막걸리 한잔 달래주면 막걸리 한잔 아!
알죠? 아이고, 오빠 땡큐. 야, 인물 볼 줄 아네. 역시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고 그 입도 보고 인물 알아본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쪽에 다 가셨네. 날씨가 안녕하세요. 그저 시원하고 좋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아까 아파 죽겠네. 이거 어째 했을까 물어보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어째. 자, 그러면 자 한 곡 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에코가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원래 그래요? 왜요? 처음 봤어요? 노래 해봤어요? 뭐 불렀어요? 어? 노래 뭐 불러요? 가르쳐주지 마요. 달려 불러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불러. 나는 누가 부른 거 안 불러. 아이고 내가 뭐 남 노래 뺏는 사람을 알아? 자세히 볼게. 아까 상태가 안 좋고 막 이거. 아까는 뭘 좀 하더라. 나 안 불러. 내가 아까 안 불러. 아 소주 먹었어요? 술 먹지 마. 더워 죽었는데 뭐 술 먹어. 저녁에 해가 져야 술 먹지. 지금 술 먹으면 죽어. 얼마도 안 되지. 에? 오빠는 먹어도 돼. 오빠는 먹어도 되고, 어쨌든 카메라 찍으면 이게 술 먹으면 이게 삐뚤삐뚤 그래갖고 얼굴 이상하게 나오고. 술 먹으면 안 돼. 오빠는 지금 놀잖아. 먹어도 돼. 괜찮아. 자, 노래 한 곡 더 할까? 뭐 부르지? 아, 나 노래 부를 것도 없어.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네? 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디 갔어요? 자, 그러면 한 곡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솔직히 이 분위기에서는 각설이 공연은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앉아 계시니까 노래 불러드리고, 이따가 또 해가 또 지게 되면, 또 관객이 또 많이 오시면, 각설이 모인다 한번 해보고, 한번 패드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눈물빛 잘 해줄까요? 눈물빛. 네. 눈물빛 있죠? 네. 홍진영 노래거든? 이거를 원키에서 네 번 내고 4번. 네. 너무 높아갖고 그래갖고 디스코를 한번 해주면 돼요. 이게 홍진영 씨 노래인데 우리 그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정동원이 불러서 우리 쪼꼬마 있잖아요? 그 불러서 인기가 뜬 노래입니다. 눈물빛. 네. 그리고 자 이어서 네 번 내렸죠? 아
커피 또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커피 먹으라고? 두 잔 먹으라고? 아, 나 또 두 잔 먹을게. 나 커피 먹고 돼지라고 주나? 커피 아끼네. 한 잔만 주지. 아, 보약이야? 어, 커피 먹으면 노래하는 사람은 입이 마르거든. 나 커피 말고 저거 바꿔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내 얼굴 봐라. 그거 먹고 생겼잖아. 더 줄 건데, 커피. 신창국이야. 예? 네? 신창국. 신창국이? 네. 당신의 못난 내가. 못난 내가? 네. 처녀뱃사고. 처녀뱃사고요? 당신의 못난 내가. 그 다음에 처녀뱃사고. 일단은, 아, 일단 처녀뱃사고는 먼저 합시다. 그게 좀 느린 거니까. 예. 그거는, 아, 그냥, 오, 그냥 원키로 하면 되네. 디스코로 해놓고. 처녀뱃사고. 그 다음에 못난 내가. 그러면 여자에서 관계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처녀뱃사고.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없는데, 어머니들 있으면 좋아하실 건데. 안타깝다. 엄마들 좀 있으면 참 장난도 쓰고 재밌게 할 건데. 응? 야, 디스코 줘요. 어차피 지금 이런 거 해봐, 서울인데. 자, 처자뱃사고 오래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예약기 언니 감사합니다. 자, 집에 있어. 아, 참, 날 더운데 내일 딱 꼬라지 보기 비올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춤추고 연비하고 비올 것 같다. 자, 그럼 한 곡 더 할게요. 자, 오빠 그래도 오빠가 춤추니까 분위기 살아요. 계속해? 내가 오빠 네가 가라면 내가 가는지 아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자, 가자.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잘해줄 거 미쳐도 터져버리는 이렇게 인물이 좋은데, 그래요? 오빠랑 산 지 얼마 됐었니? 21년? 애들 몇 명 있어? 얘 없어요? 왜, 왜 없어? 늦게 했구나. 혹시 제 탕이야? 아니야? 뭐 탕이야? 엄마 찔릴 것 좋아하나? 말 찔릴 것. 우리 어머니도 찔릴 것 좋아하거든. 그래. 엄마 찔릴 것 내버려줄게, 찔릴 것. 찔레 꽃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엄마 알지? 안 물죠 강아지 안 물죠? 야 니가 나보다 팔자가 좋다 야 니가 그늘에서 뚱이 자 찔레 꽃 하나 해주세요 어머니가 너 돈도 없는데 이렇게 또 고생한다고 아이고 만 원도 주시고 응? 네. 아 그래요 나 한복 하고 오지 항상 네, 네, 네. 나 노래 몰라요 나 이 노래를 몰라요. 아 이거 한번 불러봐도 돼요? 그럼? 나 불러보고 실망해요? 혹시 불러보고 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이 노래 알죠?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보고 안 되면 되신 거죠? 아니 그 평소는 모르거든. 이게 무용 노래 아니에요?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나는 몰라요.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하면 안 되면 말지 뭐 뒤에 데이터가 있잖아 근데 어머니 그 찔레꽃 원키에서 두 번 내려야 돼 디스코래요 어머니 그 찔레꽃 엄마 네, 두 번 엄마 찔레꽃 불러줄게 엄마
이제 엄마 150살까지 끝도 없어. 엄마 150살까지 살아? 싫어 엄마? 엄마 싫어? 고맙다고? 아니야, 돈 줬으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엄마 건강하시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로 평행선이라고 우리 저거 문희옥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이건 내가 몰라. 근데 한번 해볼라 그래. 왜냐면 어차피 못하면 뭐 어때, 가수도 아닌데, 그치? 근데 못하면 우리 이제 한강서 품바님이 마이크 잡고 노래 해줄 거야. 한번 해봐. 반키만 내려가, 두 번 내려가고 한번 해볼게. 두 번만 내려. 하다가 안 되면 확 잘라요. 진짜 나 진짜 뭐 진짜 몰라. 나 한 번도 안 불러봤잖아. 그러게요. 한번 해볼게.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길을 걷자.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섭외를 하신 우리 한강서 품바님을 모실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지금은 솔직히 뭐 하기도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계시니까 이게 우리 그냥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호응을 해주시면 여기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예, 예. 이걸 바꿔드릴까? 바꿔요. 예. 이거 뭘 좀 베이지를 내려서 바꿔야지 삐삐거리거든. 원 베이지 바꿔드릴까?